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보욱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은요, 청소년들의 빼앗긴 권리 애도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참 다양한 상실을 경험합니다. 이 상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사별이 그 하나고, 부모의 이혼 또는 동물의 죽음 같은 것들, 그리고 어딘가로 이사를 가서 정든 곳을 떠나는 것, 몸담았던 종교단체를 떠나는 것, 그리고 회사에서 은퇴를 하는 것, 그리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도 큰 범위 안에서는 모두 다 상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상실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아파하죠. 그런데 그 아파한 이후에는 또 성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그 사별로 인해서, 상실로 인해서 아파하고 애도하고 하는 과정들을 어른들이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겪는 부작용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아이들도 애도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지, 애도의 과정에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평생을 우리는 생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생애마다 각 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달을 하면서 변화가 큰 시기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영유아기 보통 아동기, 뭐 청소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나눕니다. 네, 그리고 그 생애 주기마다 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발달 가업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기 때는 주로 뭐 신체 발달, 언어, 정서 발달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둔다면, 아동기 때는 또 아이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리고 사회의 규칙을 배워나가는 그런 시기죠. 청소년기에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발달 가업이 나뉘어지고, 그리고 인생 계획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생애 설계입니다. 네, 생애 설계를 할 때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업이나 일, 재무, 주거, 건강, 여가, 관계, 사회공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까지가 다 생애 설계의 고려 요소가 됩니다. 이 중에서 뭐라도 하나가 좀 부족하거나 하면 좀 사는 데 있어서 균형이 깨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의 필수 요소가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계획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어려서부터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른들이, 아, 애들이 뭘 알아. 뭐 알아서 좋을 것도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맞아요. 뭐 크면은 다 뭐 저절로 알게 되는데 뭐 그거 뭐 좋은 거라고 한참 그냥 꿈꾸고 공부하기도 모자란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아무리 그렇게 아이들을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생각만 하게 해주고 이래도 이미 아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요즘을 예로 좀 들어볼까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코로나 그 사망자가 많이 나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 코로나19 치명률이 낮은 국가예요. 다행히. 그런데도 요즘 굉장히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총 누적 사망자 수가 한 2만여 명에 달합니다. 네. 그래서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너무 사망자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시신을 그 냉장실에 안치를 못하고 그 바닥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를 하고 이래서 그게 또 문제가 돼서 뉴스로 나오고, 이 전염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하고 임종면회도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장례도 일반 장례와는 또 다르게 치러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울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유수나 아니면 2만여 명이 되는 그 가족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 죽음들을. 그런데도 어른들은 애써 모르는 척 하죠. 아이들이 느끼는 것들을. 또 뿐만 아니죠. 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 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네. 달마다 전쟁이 뉴스에 나와요. 그리고 특히나 또 마음 아픈 게그 어린아이들이 막 지하실 같은 데 대피해가지고 그 춥고 배고픈데 막 젖병 들고 막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한 여자아이가, 7살짜리가 그 안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그냥 정말 TV만 틀면은 아이들도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아,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경험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나 했더니 한 2만 5천 건 정도가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해 못지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 뭐그 넷플릭스나 이런 OTT 서비스 같은 것들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진짜 집에서 뭐 자신이 원하는 그 종류의 TV나 영화 같은 것들을 볼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 것들에서 죽음에 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게 많죠. 그리고 이제 할로윈 축제 이러면 그거 이제 서구 사회에서의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한 10여 년 전서부터 우리나라에도 이게 확 확산이 됐다고 저는 기억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학원을 운영을 했었는데,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한테 챙겨주는, 1년에 챙겨주는 행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어린이날, 또 하나는 할로윈이에요. 그거를 안 해주면 그 학원은 꾸진학원이라 그래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그걸 챙겨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는 아이들이 즐기는 문화 속에 이 죽음이라는 소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이들도 죽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어른들은 더 많이 했겠죠. 혹시 본인이 경험한 상실, 그것도 사별에 대한 기억이 몇살 때가 제일 어린 기억이세요? 저는 한 7살 때 기억이 납니다. 네. 그 7살에 왔을 때 저희 사촌 오빠가 큰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집이랑 한 마을에 살았거든요. 저희 집하고 큰 고문댁하고 한 50m도 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형제같이 친하게 지냈고 고모네가 6남매고 저희가 5남매인데 그 오빠는 통틀어서 우리 집에 제일 큰 오빠였고 저는 통틀어서 제일 제가 막내였어요. 근데 오빠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그 봄이었어요. 이딱 이때. 그래서 꼬시를 사러 간다고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그 길로 이제 버스하고 충돌을 하면서 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그 죽음이라는 건 봄, 꼬시, 자전거, 그리고 버스, 그리고 오빠 죽은 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이제 너무 시신이 많이 훼손이 돼서 집에는 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모도 염하는 걸못 보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고모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꽃상여 들어오고 상여가 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그 상여 소리가 너무너무 슬퍼서 어리지만 그걸 따라 울었던 기억도 나고 그 이후에 이제 오빠를 위해서 굿을 했었어요. 고모네 집에서. 그랬을 때의 그 무속인이 추는 그 춤들, 동네 사람들이 막 빌면서 울던 모습들, 이런 게 저는 그게 떠올라요. 그래서 한동안은 오빠가 죽었다고 알려진 그 장소는 시장 가는 길에 있는데 거길 가는 것도 너무너무 무서웠고 그 버스만 봐도 왜 이렇게 흠칫흠칫 놀라서 굉장히 무서웠어요. 아무도 어른들이 저희한테 오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오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가정이었는지 어른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거죠. 그러면서 저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좀 공포감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특히나 우리 고모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제 심부름을 보내서 고모네 집에 가면 고모가 이렇게 아궁이 앞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그럼 제가 고모, 고모 이러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고모 이러고 만지면 고모가 옆으로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몇 년을 지속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른들이 알려주지 않지만 나름대로 아이들은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아이들도 죽음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합니다. 아주 그 영유아기 때에는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모른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주 양육자의 죽음 같은 경우에 부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 아이들도 감정적으로 반응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보통 4세에서 7세 이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좀 일시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죽었는데 일어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자기 탓을 해요. 내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해서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그 죽음이 본인의 탓이 아니라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0살 이전의 아이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요. 이때쯤 되면 한창 이제 뭐 유령, 귀신, 해골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높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좀 서서히 좀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뭐 논리적이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좀 간과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그냥 애가 뭘 알아라고 취급을 하는데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의지나 지성이나 감성을 다 갖춘 완전한 인격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을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13세 이후에 청소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성인이 죽음을 인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이 회생 불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13세 이후가 되면 점점 죽음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뭐 죽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어른들한테 이제 야단을 맞던 그런 경험들도 있고 또 주변에 상실이 일어났을 때 어른들이 그거를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침묵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고 이래도 물어보지 못하고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13세 이후의 청소년이라면 정말 성인하고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나름대로의 죽음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포털에 올라온 사연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쓴 여학생이 16살이에요. 16살인데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13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친구가 애도의 과정을 제대로 겪지 못한 거죠. 아빠의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앞서서 자기 가족들, 그러니까 할머니나 엄마나 다른 가족들이 먼저 죽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먼저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글을 써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맞아. 아이들이 말로 꺼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특히나 또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말 많이 안 하잖아요. 그때 시기가 어른들하고 많이 충돌이 또 일어날 때고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서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아이의 예를 보면서 다시 한번 죽음 준비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애도 상담 전문가가 계세요. 융득형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상실을 경험한다. 나의 슬픔은 나만의 것이고 당신의 슬픔은 당신만의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상실과 슬픔의 경험을 진로 따지거나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네, 맞습니다. 아이의 상실이 어른보다 작다고 평가절하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어른보다 상실의 경험이 적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을 때 치유하는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실을 경험했을 때 어른들이 함께 동반해주고 그 아픈 가정을 지켜봐주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실제로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동영상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아이들이 생각하는 죽음 이렇게 치시면은 나올 거예요.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사진으로 갖고 왔는데 5살부터 11살짜리의 아이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참 예쁘죠? 5살 아이예요. 그래서 죽음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요. 네. 그러면서 답을 회피합니다. 모른다고 이래요. 네. 그래서 뭔지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화면을 보면 확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는 그냥 죽는 거죠? 라고 얘기해요. 예, 아주 6살짜리 아이다운 답을 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늘 날아가는 거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냥 썰어져가지고 죽는 거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이제 생애 마지막이라고도 인생을 마무리 짓는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겠죠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죽은 이후에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피해가지고 안 죽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예. 죽음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이의 대답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금방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하늘나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지만, 자기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대답을 또 남자아이도 합니다. 영혼이 떠돌아서 귀신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이가, 저는 귀신 돼서라도 살고 싶어요. 살래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른들이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이들도 죽어서도 어쨌든 간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이 아이는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당에 가겠죠?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요. 죽으면 무섭거나 그러지 않아? 라고 대답을 했더니 이 아이가 당시에 인터뷰를 할때 10살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이 다가가기 전에 열심히 살면은 죽음에서 두렵지 않겠죠? 후회 없이 살다 가면 되니까 라고 아이가 정말 어른들보다도 더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웰다잉을 추구하는 그 이상하고 딱 맞아요. 현실을 열심히 살다 보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 10살짜리 아이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의 그 죽음 인식하고 아이들 본인이 느끼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어른들은 그 깊이를 잘 모르는 것 그 아이들이 경험하는 죽음에는 보통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주변에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건 앞부분에도 나왔던 것처럼 이런 그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전쟁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친인척들의 가까운 지인들 뭐 이런 사람들의 죽음 같은 거 애완동물의 죽음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동물 사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 로드킬 당하는 경우들 많고 이래서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 죽음 자체에 대해서 좀 혐오감 같은 것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TV를 통해서 자신이 화려하게 느껴졌던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병에 걸렸다, 사고가 생겼다, 또는 자살을 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아니면 자기 주변에서 죽음을 체험을 하는데도 아까 그 16살짜리 여자의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했던 그 아이처럼 죽음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굉장히 심하게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 자체가 공포예요. 살면서. 네. 그 실제로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안대하고 그 박스에다가 손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만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막 이렇게 덩치도 되게 좋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좀 점잖은 그런 연예인들도 그거 하라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손을 넣었다 뺐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는 이유는 바로 그알수 없는 공포에서 온다는 거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오는 이 여자분은 정말 처음에 손을 집어넣으면서 거의 울어요. 비명을 지르고 막 발을 막 굴렀다가 막 울다가 막 이래서 너무 그 공포심이 심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해요.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뭐 식물이야 식자재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안심을 하고 손을 집어넣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죽음도 우리가 모를 때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두렵거든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그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을 한다면,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공포심은 점점점 줄여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실제로, 놀이공원 갔을 때왜 유령의 집 가잖아요. 그럼 거기 무서운 이유가 뭔가요? 어디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예,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모르는 것이 겁이 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죽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후부터 유럽이나 뭐 미국, 일본에서는 이미 아이들한테 그 죽음 준비 교육을 실시를 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린아이들이 죽음하고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애들이 뭘 이런 식으로 그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학교의 정규 교과목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주로 죽음 준비 교육 대상을 청소년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누가 대상인가요? 네, 그렇죠. 노년층이에요, 주요. 네. 대부분 뭐 죽음에 가까워진 나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서야 뭐 웰다잉,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한 거는 오히려 어렸을 때서부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집에서가 아니고 학교에서 정말로 정규 과정에 포함이 돼서 죽음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그리고 죽음 못지않게 삶도 얼마나 또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또 사별을 당했을 때, 그 상실의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수 있는지, 어떻게 성장을 할수 있는지, 그 과정도 가르쳐 줍니다. 또,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아무래도 알려주죠. 그러다 보니까 자살 예방 교육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청소년기서부터 실시하는 죽음 준비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인격의 향상뿐만이 아니고 예방의학 차원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왜곡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도 그럴 것이 미디어의 접촉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게임 너무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게임들 같은 게 아이들이 너무나 접속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굉장히 좀 죽음에 대한 것들을 좀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교육이 더욱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죽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알려줄 어른이 집안에 없다는 거예요. 네, 저희 어렸을 때만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다한 집에서 자랐거든요. 그 심지어 저는 이제 막내라 저희 큰언니가 저보다 한 10살 많아요. 그 주변에 뭐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하거나 이러면 뭐 그걸 알려주고 할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정말 핵가족의 맞벌이 부부의 뭐 아이들이 그냥 학교 끝나면 학원에 다 다니고 이런 이라고 정말 그런 것들을 알려줄 어른이 부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잘못 심어준 죽음에 대한 그런 그 공포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게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돼요. 그 장소를 지날 때마다, 이런 계절이 올 때마다, 아니면 이렇게 버스를 이렇게 확, 어느 순간 버스가 확 스치고 지나갔을 때, 이럴 때에서 느껴지는 그런 공포감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죽음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아이들한테는 학교에서 죽음 준비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른들도 아이들 못지않게 참 착각을 하게 되지만 아이들은 또더 심하게 그런 것들을 겪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죽음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TV를 틀면, 영화를 보면
그것이 뭐 웹툰이든 웹소설이든 뭐 어떤 장르의 물이든지 뭐 죽어도 또 살아나는 좀비 나오죠. 네. 그리고 막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하는 막 타임슬립 이런 것들이 주재료고 또 환생 같은 것들이 주재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상 그런 것들에 노출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저도 아 나도 죽어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어른인 저도 그렇게 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뭐 극장에 가도 냄새까지 나오는 4D 극장 영화관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를 보면서 내가 그 안쪽에 있는 것 같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증강현실 VR 같은 게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혹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뭐 방송국에서 사별한 사람의 그 영상을 만들어서 VR처럼 증강현실을 만들어서 만나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해외에도 막 그 뉴스로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되게 감동을 줬었는데 정말 내 죽은 아이가 그때의 그 모습으로 살아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하고 심지어 대화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어른들이 보기에도 진짜 이게 생신지 진짜 꿈인지 생신지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시대고 이제 또 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 다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들 대학교 입학식 같은 것도 어떻게 하나요? 내가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대신에 아바타가 가가지고 온라인상에 가서 출석하고 막 이러는 겨. 환영식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와, 요즘 애들은 정말, 정확한 판단이 있지 않고는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해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리셋 증후군이라는 것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990년대에 그 일본에서 먼저 생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실행하다가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처음부터 초기화시키는 걸 리셋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나 이거 안 할래. 다시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이생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그 단어를 많이 써요. 요즘 애들이 특히나 아, 이생망이야 이생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나 다음에 뭐 할래 이거예요. 굉장히 포기가 빠릅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요.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뭔가 갈등이 좀 있거나 이러면 뭐 풀고 화해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 나 쟤하고 안 만나. 절교야. 이렇게 되죠. 예.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로 헤어짐이 잦고 정말 자신의 그 반려인을 찾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 리셋 증후군이 굉장히 좀 무서운 게 일본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에요. 중학생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를 살해를 합니다. 살해를 하고 심지어 그 시체를 훼손해요. 예. 네. 그래가지고 붙잡혀서 경찰서에 갔는데 그 경찰이 신문을 합니다. 또 그 애 가족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보지 않았냐? 이랬을 때 얘가 정말 너무나 태연하게 걔가 왜 죽어요? 게임인데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식들이 아이들이 그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사춘기에 이런 아이들, 아동 청소년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 아들의 경우를 들자면 저희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엄청나게 게임을 했어요. 그 남자들이 잘 하는 그 서든 뭐라고 있어요. 총싸움 하는 거. 그래가지고 뭐 전국에서 막 이렇게 랭킹 안에 들을 정도로 정말 눈만 뜨면 그 게임을 해서 제가 진짜 등짝 스매싱을 엄청 날렸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군대 가서 특등사수 될 거래요. 자기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나와서 휴가 나서 하는 얘기가 특급전사에 도전을 하는데 사격 때문에 맨날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야, 너 사격 그렇게 잘한다며? 그랬더니 엄마 실제하고는 게임하고는 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로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 아들뿐만이 아니고 그냥 아들 친구 아이들도 그냥 늘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냐 이게 뭐 성인이냐를 떠나서 내가 거기를 진짜 거기에다 내 감정을 싣고 얼만큼 몰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리셋 증후군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아이들한테는 지금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아, 우리나라 자살률 좀 굉장히 슬픈 일이죠. 네. 전 세계에서 진짜 안 좋은 걸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해 전서부터는 이제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좀 나타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살률이 높죠. OECD 국가 중에서 10만 명당 보통 평균으로 한 11명 정도가 자살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의 두 배가 넘는 23.5명? 뭐이 정도로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게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더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망하는 원인, 다섯 가지를, 가장 많이 사망하는 원인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10대, 20대, 30대가 모두 다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에요. 자살. 한창 꿈 많고 정말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이때의 사람들이 주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거는 정말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 발전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죠. 행복 지수가 굉장히 하위권에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 청소년들의 그 자살은, 행복 지수는 더 낮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우리 때만 하더라도 학교 졸업하고 하면은 취업할 때 많았어요. 그리고 좀 힘들기는 하지만 진짜 내돈 모아서 집도 장만할 수 있었고요. 알뜰히 살면.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자꾸만 요즘 세대한테는 뭔가를 포기하라 그래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 정규직이 되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뭐, 내집 마련도 포기해야 되고, 연애도 포기해야 되고, 자식 낳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게 포기하는 게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M4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사는 게 힘들겠어요. 사실은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나 때는 말이야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예전에 그렇게 못 먹고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는 거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사는 거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어르신들도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자살을 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해예요. 자해가 뭔지 아시죠? 네,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게 자해예요. 근데 이 자해의 또 다른 뜻은 스스로 해결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2017년, 18년도에 중고등학생들한테서 자해의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예요. 그랬더니 100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자해의 경험이 있다라고 아이들이 밝힌 거예요. 근데 이거 많지 않습니다. 숫자가. 오히려 굉장히 낮게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조사를 하니까 아이들이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자해를 했어도. 왜? 주요 관심 대상자가 되고, 뭐, 선생님한테 뭐, 상담받으라, 뭐 해라,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봐 아이들이 귀찮아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전국에 있는 청소년 상담소에 그 아이들이 상담 전화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이 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20%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 근데 이 자해를 아이들이,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해하는 아이들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흔히 얘기하는 관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아이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답니다. 네, 조사한 결과. 그런 아이들이 극소수고, 오히려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힘든 문제, 그걸로 인해서 그 문제를 없애고 싶은데,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을 생각을 하는데, 자살까지는 용기는 없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기 손에다가 상처를 내고 몸에다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느껴지는 이 고통. 내가 살아있구나. 아프구나. 내 몸에서 나오는 빨간 피. 아, 내가 살아있네. 이거를 느끼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살기 위해서 자해를 한다는 거예요. 죽고 싶을 때마다 살기 위해서 자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한번 이제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아이는 진짜 온몸에 진짜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이 칼자국이 다 있는 그런 사진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렇게 자해를 뭐몇 개월, 몇년 동안 반복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아이의 내면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안병훈 원장님이라고 그 수원시 자살센터, 자살예방센터장이세요. 정신과 의사시면서. 이분이 그 아이들, 자해하는 아이들, 자살을 시도하는 아이들을 이제 상담을 해 봤더니 그 근본 원인을 쫓고 쫓다 보니 아이들이 그렇게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상실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의, 가까운 가족의 죽음이든지 부모의 이별이든지 아니면 아주 절친했던 친구하고 절교를 했든지 이런 자기가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상실을 경험한 후에 그걸 어딘가에 회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 사회는 너무 마음을 아파할 수 있게끔 만들질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플 땐 마음껏 아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제 우울증 지수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고 울면 안 되는 사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해를 할 때는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청소년 자살 원인을 보면 1위가 그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리적인 이유예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해요. 이게 1위가 아니에요. 자살하는 이유. 뭘까요? 네, 맞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얼마나 공부에 시달리면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가정의 불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울증, 이런 순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겪는 이 자살은 어른하고는 조금 양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자살을 하려고 하면 물론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신변 정리서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좀 다 짜죠.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충동적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야단을 듣다가 홧김에, 친구들하고 다툼이 있다가 홧김에, 예, 이런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 그것을 보호자나 아니면 학교 기관에다가 도움을 요청할 생각보다는 그걸 혼자서 해결하기 위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우리 애는 정말 우울증 같은 거 없었어요. 너무나 멀쩡하고 명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는다는 게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청소년 시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가 내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 자살 같은 경우에는요, 자살이 모두 그렇습니다. 유난히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아주 오랫동안 충격으로 남아요. 보통 우리가 가족 간에도 이렇게 질병이나 사고사 당하고 이랬을 때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럴 때도. 그리고 오랜 기간 그 투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셔도 가족들은 그 상실감을 굉장히 아파합니다. 근데 심지어 자살은 그 유가족들이 겪는 그 충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쏟아지는 그런 그 왜곡된 시선 같은 것들, 그리고 이 본인에 대한 죄책감들이 너무 큰 거예요. 아이가 자살하기 전에 얘가 나를 믿을 수 있었다면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 정도의 존재감밖에 되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한 말 때문에 아이가 죽은 거는 아닐까? 또는 이 아이를 죽음에 몰게 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실제로 자살 유가족들은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8.3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연예인 최혜부 씨 같은 경우에도 자살을 하고 또 남동생이 뒤이어서 자살을 하고 이혼한 남편이 또 자살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 유가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따뜻하고 또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고 그 자살에 대한 그 편견부터 없애는 그 사회적인 그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청소년 시기의 죽음 준비 교육은 자아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발달 시기들.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나는 어떤 인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삶의 뿌리를 튼튼히 펼쳐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자아 정체감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죽음 준비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 시기에는 상실과 애도에 대한 교육, 그리고 자살 예방, 그리고 삶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요. 우리 그 장례식장 데리고 가세요? 아이들? 어렸을 때? 네. 다 좋네요. 네. 근데 보통 요즘은 보면 어린아이들이나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좋다고 장례식장 가냐 그래요. 네. 그리고 공부하라 그래요. 그 시간에. 네. 하다못해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뭐 고3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에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인사 한 번을 못 드리게 해요. 네. 근데 이거 참 문제입니다. 분명히 그 아이들도 가족의 일원을 상실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애도하지 않게 어른들이 만들거든요. 근데 의례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장례식장에 가거나 또는 혹은 또 제사에 참여하거나 묘지를 방문하거나 이런 의례들을 통해서 고인에 대해서 자신과의 삶의 연결성을 돌아보고 또 고인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또 가족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또 새롭게 인식을 하고 또 고인과 공식적으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른들이 단지 뭐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싫다는 이유로 성가시다는 이유로 공부하라는 이유로 그것들을 다 그냥 앗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권리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슬픔학개론이라고 윤두경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슬퍼할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슬픔은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때 표현되지 못한 그런 슬픔들은 이게 그냥 잊혀져서 지나가는 것 같아도 어떤 순간에 한순간에 걷잡을 수 없이 더 큰 슬픔, 외로움, 공허감, 우울감 이런 것들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사람을 더 많이 병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주변에서 어떠한 상실이 일어나든지 그 가정에서 자녀분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파할 때 그 아이가 아파하는 것에 증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상실감을 충분히 겪을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주시고 동반해 주시는 게 그게 바로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다양한 죽음 준비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담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